이제 사생활 영역의 자유네요. 자, 첫 번째, 주거의 자유. 자, 헌법 16조에서는요, 자,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자, 주거. 우리 사람은 살면서 이제 자신만의 생활 공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 주거. 주거는 타인이 이제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런 자유를 보호해 줘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주거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주거에 압수수색이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느냐? 자, 우리 헌법 조문을 보면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자, 검사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밟아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해서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서 봤던, 신체의 자유에서 봤던 요 조항과 규정이 좀 구조가 좀 다르죠? 뒤에 신체의 자유에서는 다만이라고 해서 사후 영장에 예외를 두고 있었어요. 자,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지 범하고 도피 증거 인멸에 염려했을 때 그때 사후 영장을 청구했었다고 이렇게 사후 영장에 예를 두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주거의 자유에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한다고 하고 끝났죠. 네, 예를 두고 있지 않다, 사후 영장에. 자, 이걸 이제 헌법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인정했어요. 자, 영장주의 예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신체의 자유 좀더 강하게 보호해야 될 신체의 자유에서도 사후 영장에 예외를 두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취지를 보건데 주거의 자유 압수수색할 때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자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영장주의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나 신체의 자유와 비교할 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 따라서 영장주의에 대해서 그 예외를 인정하되 다만 요건을 이제 제시했죠. 자, 이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 존재와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할까 우려, 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 자, 그리고 미리 사전에 영장을 발부할까 우려, 자, 긴급 사정이 있을 거 이렇게 두 요건을 갖추어야 자, 사후 영장이 또 가능하다고 본 거죠. 자, 따라서 요 조항, 형사소송법,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요 조항, 피의자 체포 시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거는 영장주의 입에 된다고 봤어요. 앞에서 봤던 사후영장의 예외 요건을 못 갖췄다고 봤죠. 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체포하는 경우, 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 앞에 영장주의 예외 요건으로서 긴급한 사정도 요했죠. 자, 긴급한 사정을 요하는데, 여기 요 규정은 자, 긴급한 사정 없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그 긴급한 사정의 요건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 피의자가 소지할 자,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까 영장주의 위반된다. 그쵸. 앞에 봤듯이, 야, 요건이 요 긴급한 사정. 사전 영장을 발부할 거요. 자,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연성 소명만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영장주의 위배다. 자, 다음은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네요. 자, 헌법 제17조에 있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자, 그리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자,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에 대한 보호다. 자, 사생활에 대한 이제 공개당하지 않을 그런 거죠. 비밀은 자, 비밀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고 자, 사생활의 자유는요. 자,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자,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자, 자유롭게 사생활을 형성할 자유를 말하는 거죠. 사생활의 자유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보호하는 권리는요. 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자, 그리고 사생활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 같은 데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자, 그리고 인격적인 자, 감정적 세계의 존중 권리와 자, 정신적인 내면성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이런 등을 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한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4급 이상 공무원도 모든 질병명을 공개하는 거.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느냐? 자,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질병명은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한대요. 자, 4급 이상 공무원도 자, 고위 공무원이라면 이게 병역 면제 사유였어요. 자, 병역 면제 사유 공개하라는 거죠. 병역 뭐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았냐? 고위 공무원다. 면제 사유를 공개하는 건데. 4급 이상 공무원, 자, 그렇게 고위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럴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든 진면목 공개하게 하는 것은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대한 자,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진면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법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다. 자, 흡연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가? 자, 앞에서 기본권 충돌할 때 한번 봤었죠. 자, 흡연 행위도 자, 헌법 제17조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봤죠. 흡연권도 자, 17조의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 범위 내에서 자,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자,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바, 자, 흡연을 하는 행위, 요거 흡연권도 사생활 영역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는요. 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17조, 사생활 자유, 다 포함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흡연권리를 흡연권이라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자,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17조에 뒷받침된다. 자, 반면에 협연권은 어때요? 자, 협연권도 마찬가지로 이 17조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요. 자, 플러스, 똑같이 10조지만, 여기는 생명권이다. 자, 생명권. 생명권에서 근거를 찾으니까, 이 협연권이 좀더 상위에 있다고 봤죠? 예, 서열 이론에 따라서, 이 협연권이 좀더 상위에 있다고 봐서, 자, 기본권 충돌을 해결했다.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운전 중 좌석 안전띠 착용. 요게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되느냐?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운전하는 중이에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에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좌석 안전띠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좌석 안전띠 이거 착용할까? 운전 중에 좌석 안전띠 착용할까 말까? 이거는 이런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뭐냐? 자, 일반적 행동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 자, 일반적 행동 자유는 자,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상관없이 자, 위험하게 스포츠, 즐길 자유,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그런 자유, 다 포함된다고 봤죠. 일반 행동 자유에. 자, 그러다 보니 나는 이게 자석 안전띠 착용하지 않겠다. 자,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 이런 행위, 이것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뭐, 다만, 근데 자석 안전띠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많이 관련돼 있죠. 본인 문제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침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인터넷 해상 감청을 제한 절차 없이 허용하는 것. 자, 이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자, 침해한다고 한대요. 자, 인터넷 해상 감청은요, 주로 이제 패킷 감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패킷 감청. 자, 패킷 감청은 뭐냐? 자, 인터넷 해상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 신호 형태, 이제 패킷이라는 요 전기 신호 형태를 중간에 확보한 다음 제조업하는 거래요. 자, 따라서 이게 제조업을 하다 보면 그 회선에 이제 흐르는, 인터넷 회선에 흐르는, 동일 인터넷에서 흐르는 그런 내용들, 정보를 다 제조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특정한 개인뿐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감청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런 정보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온다. 감청 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 회선을 쓰는 사람들의 정보도 들어오니까 이거 과도한 제한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절차 없이 허용되는 건 이게 당연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수사기관의 인터넷상 감청을 다른 감청과 달리 별도의 제한 절차 없이 허용하는 것. 자, 이것은 개인 통신, 사생활 비밀과 자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 운동 과정 중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거. 요게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지 않겠죠?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거니까. 이건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겠죠? 선거운동 과정 중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사생활 영역은 아니죠, 더 이상.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거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거. 요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건 아니다.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 사이에 적견을 녹음한 거, 녹음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 사안에서는요, 적견 녹음은 녹음하기 전에 녹음을 미리 사전에 고지한다고 해요. 자, 사전에 고지한다. 미리 녹음할 걸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수용자나 배우자에게도 적견 내용 녹음한 행위는 이제
다 알려주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요. 자, 미결 수용자는 아직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죠. 배우자한테 지시하거나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 좀더 녹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녹음을 해도. 그래서 네,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따라서 요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이제 나오네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인정했어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법인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대로 할 것인지 자, 그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자,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 이용에 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자, 이 헌법상 근거론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상 근거는 자, 17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 10조에 따른 자유,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의 존엄 가치, 또는 요 일반적 이익권 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등등을 이제 고려할 수 있지만, 또 어느 하나에 이제 포함해서 시키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므로 헌법적인 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 부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자, 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보호되는 이제 개인정보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자주 나오죠.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야,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보장되는 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자,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자,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자, 일체의 정보라고 할수 있다. 자, 자주 나오는 의미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개인정보의 공적 생활과 자,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죠.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사사로운 거, 개인의 특징을 알려주는 그 신체 정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거에 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자, 수사의 필요성,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이유, 그 이유만으로도 수사 필요성만 요건으로 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이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관련 규정을 한번 봐볼까요? 자, 통신비밀보호법, 심판 대상 조항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자,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로만 돼 있어요.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지국 수사를 이렇게 이용하여 이제 착발실한 전화번호, 통신사 등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렇죠? 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요. 가입자의 전기 통신 일시, 전기 통신 개시 종료 시간, 통신 번호 등요 가입자 번호 사용 도수 등인데요.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면서 착발실한 전화번호 이거 한번 기지국 한번 그 특정 시간대 수사하면 저를 제공 요청하면 수천 건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마어마하죠. 자, 그만큼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크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 없이 이렇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돼 있어요. 보충적 요건이 없죠. 다른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렇게 보충적인 경우에만, 자,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규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죠. 자, 교원 노조에 가입한 요 실명 자료를 공개하는 게,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가끔 교원의 교원 단체 및 교원 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 종교조를 의미하겠죠. 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 자, 이거 이런 국회의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이렇게 공개되다 보면은 노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노조원들 유지에 포섭하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고 개인정보도 바로 유출돼 버리니까 자기 노조 가입 사항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도 침해하게 된다. 자,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를 보관할 수 있던 거. 이 범죄자죠, 범죄자. 자, 범죄자의 DNA 정보를 자, 사망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 개인정보 자기결 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DNA 정보, DNA 시간 확인 정보는 단순 숫자에 불과해서 자, 별로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개인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다.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니까 자,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용인 등은 또 언제 다시 재범할 수 있으니까 자, 생존하는 동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할수 있으니까 자, 사망할 때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DNA 정보는 네,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캐낼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라고 봐야겠죠. 자, 심판 대상 조항을 보면요. 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이제 증명서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직계혈족이 자,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증명서를 교부를 신청해서 자,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통해서 이제 주소를 알아내거나 그럴 수 있겠죠. 개인정보 캐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되니까 아주 위험해지겠죠. 요건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거는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죠. 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거. 자, 이름을 공개해요. 합격자 이름. 자, 시험에 안된 사람들에게는 좀, 좀, 안 나왔죠. 그렇죠? 많이 좀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청구를 한것 같은데요. 자, 개인정보 자유권 결정권을 침해하느냐인데,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 사회적으로 이제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죠. 공공성이 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은. 따라서 이제 대중에게 널리 이제 알릴 필요가 있다 본 거예요.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자,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해서 발급하도록 하여 변호사 시법 조항은 자, 시험 관리 감독이 더 엄정한 기준으로 절차를 통해 합격자 선정을 기대된다. 따라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자, 변호사의 이제 공적인 성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신상 정보 등록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뭔지 봐야겠네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대 봤을 때, 자, 어때요? 자, 통신매체 통해서 자,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통화, 물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범죄 행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가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강하게 처벌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상관없이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 범죄의 유죄 판결만 받기만 하면 바로 신상 정보 하도록 한 거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좀 과도한 제한이다. 자, 유죄 판결이 바로 이게 확정된 자사들 사이에게도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신상 정보 등록해야 된다 규정 요거 조항은 개인정보 자유권을 침해한다. 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자, 앞에 거랑 좀 구별을 해야겠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랑. 자, 성적, 목적, 공공침입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자,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왜 그러나 한번 이것도 한번 조항을 한번 봐봅시다. 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 공중화장실, 자, 목욕장 등등 자, 이렇게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자, 잠수에 침입하거나 이제 태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성적 목적 이하 공공장소 침입 행위죠 이게 자, 이런 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을 확정된 사람 자 이런 신상 정보 등록된다 된다고 규정했는데요 자, 요거 요 조항을 보면요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 이렇게 장소가 공공장소가 이렇게 한정돼 있죠 자, 이런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안에서는 이제
요 장소에서의 평온이 해약이 되겠죠. 한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침입한 사람 또 태고의 불응한 사람은 그만큼 법의 죄가 좀 크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런 유죄 판결 확정된 사람에게 신상 정보 하는 건 필요가 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장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확인 조치가 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실명 확인 조치. 자, 익명 표현의 자유. 이것도 같이 침해한다고 했죠? 자, 선거 운동 기간 중 자, 모든 익명 표현을 다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 자, 이건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 편의, 단속 편의를 우선하는 거로서 자,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자, 선거 기간은, 그쵸. 이 선거 기간은 엄청나게 토론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특히나 표현의 자유가 특히나 인정해줘야 될 기간이다. 선거운동 기간. 자, 이렇게 익명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인터넷상에서도 활발하게 의논과 토론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익명 표현을 금지하면 안 된다. 따라서 과도한 제한이 돼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 자,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자,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입지 자료를 제공받아 정부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를 위해 자, 국민건강보험부터 자, 2년 내지 3년 동안 요양급여 정보를 제공받은 것. 자, 이거는 개인정보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자, 앞에서 한번 요 관련 판례가 나왔었죠? 자, 요양급여 정보 요청한 거. 자, 이거는, 영장 지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청 행위에 영장 지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왜냐, 그러면, 자, 이미 수사라고 그랬죠.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조회할 수 있다. 요거니까, 자, 보험공단에게 이제 의무가 없다고 봐서, 이거는 영장 지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만, 요양급여 정보라는 거. 자, 이거는 좀 민감한 정보죠.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니까. 자, 그리고 건거를 이해서 하는데 이미 용산경찰서장은 건거를 위해서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이미 요청해서 받은 상태였고요. 요양급여 정보로 요 위치 정보 추적하는 건또뭐 이제 불가능하게 다 보이죠. 자, 국민건강보험으로서 그래서 지나치게 2년 내지 3년 동안 요양급여 정보 제공받은 건 따라서 이 과도한 제한이었다. 그래서 침해한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 청구권을 형제자매에 부여한 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자, 형제자매도 항상 이해관계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최근엔 또뭐더 심하죠.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 많잖아요. 자, 따라서 요 가족관계 측면에서 청구권 형제자매에게 부여한 거, 요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자, 그걸 열람하게 한 거, 자, 그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이 생긴 게 어린이집에서 워낙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인적사고랑 학대 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CCTV 설치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열람해 볼수 있도록 한 건데요. 자, 그런 절차적으로 제한도 많이 두고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어린이에 대한 확대의 사고가 워낙 많이 나왔죠, 뉴스에. 자, 그러다 보니, 자, 그 부모와, 자, 어린이 부모와 또 어린이집 사이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건 이제 교사나 이제 어린이들의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주민등록번호를 자, 변경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주민등록이 한번 유출되면은 오 남용이 심하죠. 자,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변경을 할 필요가 워낙 크다. 한번 유출된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건 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기 정보를 수정할 그런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겠죠. 자, 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요 주민등록법 조항은 그래서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자,
통지 없이 통신 자료를 취득하고요. 자, 그 후에도 사후 통지까지도 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통지가 없으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다툴 방법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죠. 자, 그러다 보니 통제하지 않은 거, 요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자, 효율적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 사전에, 자, 그쵸. 미리 사전에 통제하면 효율적 수사가 안 되겠죠. 이미 알고 도망가거나 뭐 정보 빼돌리거나 하겠죠. 자,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하지 않는 거, 통제하지 않는 거, 이제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만, 이제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자, 정보 수집 목적에 방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자, 취득 사실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자,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자, 요 심판 대상 중에 요 조항이었는데요. 자,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자, 법원 검사, 수사 감사회장 등이 자, 수사, 형의 집행 등요 국가 안전부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수집을 위하여 그 요청한 경우 통신자료 제공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따를 수 있다. 자, 이것도 재량으로 돼 있으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자, 이미 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고요. 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요거는 이제 명확성 원칙 2배 아니라고 봤고요. 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만 요 적법절차 사후 통지하지 않는 거 통지절차가 없다는 거 요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다음 통신의 자유네요. 자,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거. 자, 이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걸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해 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건, 자, 요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는 정당한 목적을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자, 최소한의 제한이며, 예,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수용자가 이제 수발하는 서실, 내가 검열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예,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교도소 안전을 위해서 해칠 물건들 들어오기도 해요. 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수 없는 마약 같은 성분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예, 우편물을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 이건 검열할 필요도 있고, 자, 교도소 안전에 그 내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자, 통신의 비밀보호의 내용. 통신의 비밀보호는요,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자, 요새는 요 통신 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시간, 통신 장소, 통신 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자, 이런 전반적 상황을 비밀이 보장되지 않다면, 이게 누출된다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 할수 없겠죠. 이런 거다 의식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 따라서 요 통신 이용이 전반적 상황까지 비밀까지도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이런 걸 조합하다 보면 개인 정보가 엄청 누출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까지 비밀이 보호되어야 한다. 자, 통신의 자유에 통신 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보죠.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은 자유로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다.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자, 이렇게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되니까요. 자, 본인 확인, 자, 통신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인 확인 요구하는 거, 자, 이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통신의 자유의 제한인데요. 자, 다만 통신의 비밀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좀 나눠서 보고 있죠. 자, 전기통신무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휴대폰 우리 계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자,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이 조항은 요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다. 통신의 익명성, 통신수당의 익명성 보장, 앞에서 봤던
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고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통신의 비밀은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라죠.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다. 자, 이거는 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거라 아직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요 통신 계약 체결 단계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자, 통신의 비밀이란 자, 서신, 우편, 전신의 송신 수단을 통해 개인 간의 의사 정보 전달, 교환,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요. 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통신의 내용, 통신 이용의 상황, 요것이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 사항, 가입자 인적 사항이랑은 정보는 통신의 내용, 상황과 관계없는 비내용적 정보고, 자, 아직 통신사를 통하여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통신선의 익명성 보장,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이동통신가입 시 본인 확인조차 거치도록 한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요. 다만, 이건 통신의 자유는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본인 확인, 휴대폰 계약할 때 본인 확인 해야겠죠? 요새는 워낙 대포폰도 많다 보니, 대포폰 개설해서 막 보이스피싱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해야겠죠? 본인 확인. 자, 그렇다 보니 이거는 통신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요 가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본인이 확인했을 때 등재를 제시하도록 한 거. 자, 이건 그래서 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본인 확인 거치도록 한 것이 딱 개인정보 자기권의 침해도 아니라고 봤죠? 같은 이유다. 자,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자, 차명 휴대전화 이용하죠.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거.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 막아야, 방지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 이렇게 본인 확인 필요가 있다. 자, 지필문 수용자예요. 수용자가 지필한 지필문을 외부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자, 표현은 이미 했죠. 지필했으니까. 지필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외부 반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거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봐야겠죠. 자, 수용자가 지필한 문서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을 때 문서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지필문을 창작,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죠. 이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표현된 지필문을 외부에 특정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호라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통신의 자유다.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봤고요. 다만 이게 사생활의 비밀, 이런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이런 한정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반출할 수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없다고 한 거니까 이건 통신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다음 수사상 위치 정보 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앞에서 한번 이거 봤던 거죠, 이거 이 조항. 통신비밀보호법의 이 조항,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요건 없이 요 필요한 경우 성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요한 규정, 요 규정 아까도 앞에서 봤듯이 이거 기본권 침해한다고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의 허가를 얻었으니까 영장주의 입에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앞에서 한번 봤죠. 영장주의 할때 법원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거. 자, 이거는 수사에 필요성, 다른 보충적 요건 없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 자기권 결정권과 앞에서 봤던 개인정보 자기권과 통신의 자유도 같이 침해한다.